안녕하십니까. 얘도는 지금부터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1962년에 출간된 하버드 출신의 미국 물리학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얘도가 이 과학 철학의 혁명을 가져왔던, 그죠? 토마스 쿤의 이 작품을 다루고, 내일부터 아마 그 가다머와 하버마스 논쟁을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칼 포퍼와의 논쟁도 있었고, 그죠? 어쨌든 해석학에서도 과학에서의 어떤 그 해석학적 상황을 옹호하고, 그죠? 가다머의 어떤 지평의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토마스 쿤의 과학 혁명의 구조,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라고 하는 이 책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어떻게 과학 역시도 해석학적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정하게 얘도는 토마스 쿤의 어떤 이 혁명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하여 쿤이 사용하는 그 뉴턴의 물리광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거기에 제한되지 않고 세계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관과 뉴턴,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오늘날 스티븐 호킹, 이미 작고했죠. 스티븐 호킹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과학혁명의 구조를 토마스 쿤의 사유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뉴턴이 나오기 전에 이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누어졌죠, 여러분.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만 봐도 이 세계는 천상의 물질과 지상의 물질이 다르게 봤어. 천상의 물질을 이렇게 구성하는 건 에테르 같은 거 있죠. 에테르. 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엔텔레키아라는 개념인데,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지상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런 물질의 원자라든지,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이 구별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여기에 종지부를 찍기 전에만 해도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이론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죠? 그래서 뉴턴은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에 근거하여, 그죠?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러한 철학에 있어서 천상의 법칙과 지상의 법칙이 다르게 작동한다라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그죠? 이 세계의 지상과 천상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죠. 그 유명한 사과가 떨어지는, 그죠? 지구의 인력, 사과를 끌어당기는 그 지구의 인력은 달의 운동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러한 기계론적 물리학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의 분리가 가능했던 이러한 만유인력의 법칙에 반대하여 절대시공간을 해체해버리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토마스 쿤은 어쨌든 과학자였지만 이러한 과학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학의 역사. 과학의 역사를 보니까 특히 여러분들 얼마 전에 얘도가 강의를 했던 것처럼 그 누구죠? 칼 포퍼의 반증 이론 있죠. 반증 이론 역시도 어떤
논리 실증주의에는 반대되지만, 논리 실증주의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론이었지만은, 그 역시도, 그 비판적 합리성을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자기 자신의 어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성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그리고 과학의 이러한 모든 명제, 진리 명제가 반증에 열려 있는 그러한 연역법에 근거한 그죠? 반증 이론에 열려 있다면 그 명제는 과학적이라고 불려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포프한테서도 과학적이라고 하는 건 자연과학에 제한되는 것과 같은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토마스 쿤의 그 유명한 과학 혁명의 구조는 이런 포퍼의 점진적 발전, 그러니까 반증 이론을 허용하면 거기로부터 어떤 방식으로건 학문은 발전할 수 있고, 반증을 허용하는 모든 것은 과학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 이 점에서 이러한 반증 이론을 통하여 드러나는 모든 진리 담론은 언제나 본인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과학적 발전에 어떤 그러한 점진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쿠는 자기 자신이 과학의 역사를 쭉 과학자로서 들여다보니까 이런 점진적 피스밀 에볼루션이라든지 디벨롭먼트, 이런 점진적 발전이라는 거는 환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갑자기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서, 그죠? 갑자기 어떤 그 진리 담론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뉴턴에서 아인슈타인으로 가는 것이지. 그래서 혁명적 구조, 연속적 발전이 아니라 혁명적 구조를 갖는다. 그게 자연과학의 역사 역시도 혁명적 구조에 의하여 그 진리 담론이 변화되고, 그죠? 그 변화에 의해서 또한 특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어떤 대가에 의하여 변질된다라고 하는, 변화를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쿤의 어떤 이러한 주장에 그 순서를 일단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일단 특정한 가설이 생기면, 그죠? 그 가설이 실험을 통하여 설득력을 얻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특정한 패러다임이 생기는 것이고, 이 패러다임이 다양한 과학자 집단에 의해서 확인되고 되면서 견고해지면은 그 패러다임은 이제는 노멀 사이언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멀 사이언스를 뭐 정상과학, 뭐 규준과학이라 그러기도 하고 정상과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과학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특정하게 발전되었던 그 개념이, 그죠? 한동안 지속적으로 이러한 패러다임을 둘러싸고 다양한 과학자 집단에 의하여 이것이 확증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는 패러다임의 어떤 그 혁명적 구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특정한 어떤, 그러니까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이 특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것의 효율성을 인정받고 그 진리 담론이 계속해서 사용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상과학이야. 그래서 정상과학의
입장에 진입하게 되면은 특정한 패러다임의 안정성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얻는다는 거는 특정한 패러다임이 예를 들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은 안정성을 얻고 그것을 확증하고 그 기계론적 세계관을 옹호하는 이러한 다양한 과학자 집단에 의해서 그것이 더욱 견고한 그런 시기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상 과학이 특정한 시점에서 계속해서 운행되다가 어떤 시점에서는 더 이상 특정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할수 없는 그런 이론이 된다. 그래서 특정한 현상을 발견해서 또 다른 어떤 이그젬플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는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그 범주로부터 벗어난다는. 그래서 이것을 토마스 쿤은 어노멀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칙적인 거죠. 뭔가 이물질적인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뉴턴의 특정한 뉴턴은 광학이론도 유명하죠. 사실은 이 광학이론을 토마스 쿤은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든지 속도, 프리즘을 통하여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이 이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빛이라든지 그죠? 색깔 개념 이런 물리학적인 자연 이론을 완전히 종지부찍으면서 확실한 어떤 광학 이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뉴턴의 광학 이론은 데카르트의 광학 이론조차도 뭔가 불완전한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근대의 최고의 이론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론은 또 얼마나 완벽했는가 하면 괴테의 색채론조차도 뉴턴의 광학 이론에 의존하여 자기의 책을 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뉴턴의 패러다임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괴테의 색채론이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자연으로 갖고 가서 자연의 어떤 과학적인 이론보다는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과 자연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색채론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거기에도 역시 이 점에서는 뉴턴과는 다르지만 그죠? 뉴턴의 어떤 그러한 광학 이론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뉴턴이 없었으면 색채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뛰어나다. 그러면 뉴턴이 나오기 전에는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의 이론이 지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신학에서도 확고하게 서포트 되었던 이유는 천상의 어떤 세계는 뭐야? 신이 지배하는, 신이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봤고, 지상은 인간이 살아가는 것으로 봤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의 세계는 뭔가 다른 움직임과 법칙의 적용을 받아서 지상과는 다른 세계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지부를 찍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물리학의 이론은 상당히 오랫동안 패러다임 시프트를 겪지 않고 그 이론을 가지고 신학에서도 이야기하고 물리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철학에서도 이야기하고 모든 분야에서 다 갖고 와서 그 물리학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뢰가 바로 특정한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그 패러다임을 확고히 하는 안정의 기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꾸어 놓는 어떤 이론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죠?
이제는 그때부터 이걸 아노멀리라 그러는데 뭔가 변칙과 이중적인 게 나타난단 말이야. 이질적인 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패러다임, 안정된 패러다임은 이제는 점점 위기를 맞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위기의 시대에 기득권에 붙어 있는 과학자들은 이런 변화를 결코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과학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패러다임 안에도 이미 정치와 모든 경제적인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토마스 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인식 체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특정한 과학자 집단 안에서의 관습과 그 다음에 규칙과 법칙과 그리고 습관을 지배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토마스 쿤의 그 패러다임 이론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인식 체계로서의 특정한 사유를 확증하는 특정한 인식 체계 정도가 아니라 특정한 그 공동체, 과학자의 공동체의 습관과 그 다음에 규칙과 모든 그 개념과 인식 체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지배하는 그러한 하나의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고대와 근대에 사용했던 그 패러다임이 고대와 중세 패러다임이 근대에 오면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그 방해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학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신의 개념은 언제나 이 과학에 대하여 오브스큐런티즘이라 그러죠. 오프스쿠란티스무스라 그러는데 독일어로 반계몽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더 유명한 거는 천동설과 지동설의 어떤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도 역시 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죠?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었죠. 그 천동설은 얼마나 오랫동안, 패러다임 시프트의 변화 없이, 그죠? 그냥 혁명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세계를, 심지어 1500년 동안의 어떤 그 세계를 지배하고 학문을 지배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레오를 통하여 그것이 확고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죠? 이미 아노멀리가 하나의 패러다임의 안정성을 깨면서 나타나서, 그죠? 이중적인 것이 이제는 위기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신학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 그래서 겨우 해봐야 어떻게 보면은 떼야르 사르당이라고 하는 가톨릭 안에서의 과학자도 있었어요. 특히 그 진화론에 대해서도 그것도 그가 죽고 나서야 20세기가 돼서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당히 늦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과학계에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데 신학계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옛날 것을 고수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점에서 어떻게 보면 신학은 학문의 영역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오늘날의 무의식이 나타난 이후에는 거의 초토화가 됐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1900, BC 한 6세기경에 유대인의 사고가 오늘날의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논의 자체가 상당히 그죠? 뭔가 구체적이지 않는 거예요. 창조적 진화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창조론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종을 만나서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충돌이 일어나면 이때에 많은 과학자 집단은 거기에 저항을 해서 그걸 억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발생해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이 폐기되고 이제는 뉴턴의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이 지배하게 되기에는 그 이론이 나온 이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쳐서 각 분야마다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뉴턴을 안 받아들이는 자가 누가 있어, 그죠? 오늘날은 이미 상대성 이론이 나와서 뉴턴도 무너졌는데, 오늘날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웃기는 거죠. 스티븐 호킹이 나와서 뭐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그다음에 막스 플랑크와 하이젠베르크의 양자 물리학을 합쳐서 그죠? 블랙홀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복제 에너지를 이야기하잖아. 그죠? 이미 양자 물리학과 상대성 이론도 이미 결합을 통해서 또 다른 실험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과학과 싸워서 백전백패를 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 아노멀리, 그 변칙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뉴턴의 물리학이 계속해서 만유 인력의 법칙, 광학 이론, 빛의 속도의 개념, 운동의 개념 이런 것들이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기계론적 세계관을 창조했지만 이제는 아인슈타인이 보니까 뭔가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시간과 공간의 절대라는 것이 가능한가? 에브솔루트라는 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했고 빛의 속도가 과연 관측자가 어느 관점에서 보든지 동일한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상대성이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은 없다. 공간과 시간 안에는 절대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위대한 어떤 말을 남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나 여기에서 차이는 뉴턴의 이러한 물리학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그 이유는 신학의 방해가 적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신학의 방해가 이해가 돼요. 신학의 방해가 그 당시에는 훨씬 적었죠.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결국 승리를 해서 그죠? 갑작스럽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그 이전의 패러다임은 못 쓰게 돼 버린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학의 역사에도 결국은 어떤 그 당시에 토마스 쿤의 시대는 논리 실증주의가 지배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자연과학에서 검증 가능한 것만이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객관적인 실제와 객관적인 인식이 가능한 이 자연과학의 영역만이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의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그 관찰로부터 다양한 사례들을 추출하여 귀납 법칙을 통하여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들을 또 다양하게 비교함으로써 연역적 추론을 통하여 예측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런 귀납법과 연역법의 어떤 귀납의 법칙과 연역의 예측을 그죠? 벗어나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게 바로 논리 실증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실증주의의 핵심적인 거는, 그래서 모든 진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된다.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토마스 쿤이 나타나면서 과학사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과학 역시도 결코, 거기에는 정치도 들어가 있고, 결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진리 담론이 쌓여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를 토마스 쿤은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미 그 당시에 62년도에 나왔을 때그 책은 진리와 방법의 가다머의 주장과 상당히 일치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죠? 가다머 역시도 자연과학의 그러한 것들 역시도 해석학적이라는 것을 진리와 방법에서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런 점에서 이 토마스 쿤의 이론은 상당히 많은 새로운 어떤 과학 철학의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학에도 정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을, 새로운 과학 이론이 나오면 교회 정치는 중세, 근대에 그랬던 것처럼 근대의 모든 지성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교회 정치는 그때 작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학자들 역시도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끊임없는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게 바로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 안에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관습이 있는 거야. 이 관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면 그걸 억압하겠죠. 그걸 억압하고 그걸 없애버린단 말이야. 그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나왔을 때 뭐야,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 이걸 이야기하고, 천상의 어떤 그러한 법칙과 지상의 법칙이 다르고 물질도 다르다고 봤다라는 거야. 그런데 만유 인력의 법칙이 나오면서 이 세계의 기계론이 작동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느님은 어디 있느냐 말이야. 신은 그러면 이신론적인 신이 되는 거 아니냐. 신은 만들어 놓고 이 세계를 지배하기는커녕 그냥 이 시계를 만든 뭐야, 주인이, 그죠?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면 시계가 지가 알아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지구 이 세계를 만들고 신의 공간은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신이 기계론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성서에 보면은 신이 막 나타나고, 막 기적을 행하게 하고, 막 별 희한한 사건을 다 만드는데,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과학 이론 역시도 그것이 승인되는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인간의 어떤 그러한 사회학적 역할도 동일하게 들어가고, 철학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시대의 지배자들의 힘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이 바로 패러다임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패러다임은 결코 자연과학적이지 않고 오히려 인문학적인 게더 많아. 토마스 쿤의 그 패러다임의 개념 안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특정한 진리 담론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토론을 해서 그 토론을 받아들여서 아 그게 진리가 된다 이런 토마스 쿤의 이러한 이론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 칼 포퍼의 점진적 발전을 옹호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혁명적으로. 그러나 그 혁명을 받아들이는 집단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단이 있을 뿐이라는 거야. 과학 역시도 그런 식으로 혁명의 구조를 갖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전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역시 순수 자연과학은 없는 거예요. 그 자연과학 역시도 그것이 진리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지배자들의 어떤 그 영달과 그 시대의 지배자들의 어떤 그 이익이 함께 작동했다라는 거. 좀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그것이 뭐 덜하겠죠, 그죠? 오늘날은 뭐 당연히 상대성 이론만 나왔을 때도 20세기인데, 그게 당연히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수용의 시간은 걸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에는 그래서 이런 발전의 경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패러다임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겠죠. 그러면 패러다임이 나타나서 그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특정한 패러다임 시프트에 의하여 확증이 되면은 그러면 그것은 당분간 정상 노멀 사이언스가 됩니다. 그러면 노멀 사이언스가 되면 그 패러다임은 이제는 주된 패러다임이 되어서 특정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것은 영향을 미쳐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야. 근대의 철학은 얼마나 수학적이기를 원했냐 말이에요. 그죠? 모든 진리는 수학이라고 하는 이 진리, 계산, 수학의 어떤 계산법, 방정식 이런 것에 맞아들어가서 합리성과 확실한 어떤 법칙에 의하여 통제될 수 있어야만이 그게 학문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특정한 패러다임 거죠. 중세에는 신학에 의해서 그것이 승인이 돼야 됐다는 거예요. 중세는 그런 방식으로 패러다임 안에는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그 다음에 사회학적 이러한 영향들이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무슨 거기에 합리성이 들어가서 과학자들이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고 토론은 그냥 처음에 나오면 그것이 충격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위기를 발생해.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충돌에 의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이제 옛 패러다임은 구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연과학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문과학에서는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토마스 쿤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런 게 좀 다른 거죠.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 인문학에서 여러분 전통이라 그러는 거 있죠. 우리의 전통이 낡은 거라 그래서 그게 버려야 될 거라는 거야. 구시대적인 거라는 거. 아니요. 특정한 관점에서 그 전통은 낡은 거지만 언제나 새 것과 결합하여 새로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 그러나 자연과학은 이러한 인문과학에서 말하는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자연과학에서는 훨씬 더 냉정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오늘날 뉴턴처럼 생각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 그죠? 그리고 양자 물리학이 나온 이후에
그 상대성 이론과 결합해서 스티븐 호킹을 통하여 그죠? 나타났던 블랙홀 개념이라든지 또 빅뱅 이론, 이 세계의 지구의 기원이 뭘까라고 하는 이런 이론들, 오늘날에 통용되고 있는 과학의 이론들은 과거의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폐기했을 수도 있고 여전히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이론으로 나간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는 그죠? 특정한 어떤 그 모든 진리 담론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지만은 그 혁명적인 변화 속에는 언제나 옛 패러다임이 함께 여전히 작동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쿤은 이러한 논리 실증주의를 자기 자신의 과학 혁명의 구조, 패러다임의 발전, 그 다음에 그 특정한 시점에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혁명적 구조를 이야기함으로써, 결코 과학, 자연과학의 어떤 그러한 역사 역시도 해석학적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다양한 인간의 어떠한 역학적 힘이 함께 작동하여 그 시대의 진리를 보증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은 자연과학의 핵폭탄과 같은 그런 주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론이 나온 이후에 근대의 자연과학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과 상당히 자연과학은 이런 점에서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접촉점을 토마스 쿤이 만들어냈다라는 거 아주 탁월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탁월한 거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해야 돼? 신학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불트만의 탈신화화라는 개념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대 미톨로기 지룡이라고 그러죠. 이 엔트 미톨로기 지룡이라고 하는 이 개념, 왜 불트만이 탈신화화의 개념을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에는 3층 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고대도 그랬어, 고대도. 고대. 그러니까 그 이전에 BC 히브리 민족이 활동했던 그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 그리고 그리스 시대 역시도, 그레코 로만 시대 역시도 그 세계가 3층천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학을 전개할 때에 하늘에는 신들의 세계가, 천사들의 세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세계에, 지구에, 지하에는 사단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인간의 세계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러한 삼층천의 신화론적 세계가 그 시대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그 지배 담론 아래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서신서들을 썼다 그러면 이러한 신화론적인 세계관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바울의 말씀은 신화를 벗겨내야 그 벗겨내서 봐야 그 말씀이 제대로 된 해석을 할수 있다라고 본 거야. 그게 이러한 주장 역시도 토마스 쿤의 이러한 거죠. 이러한 해석학적인 패러다임 시프트와 어느 정도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그 시대의 과학관하고 같이 가는데, 그러게 됐을 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자가 성서를 읽을 때, 예를 들면 물리학자나 과학자가 성서를 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러한 3층천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상의 물질과 이 지구의 물질은 다르다 이러면서
고대의 물리 세계를 고수하고 성서는 1.1핵도 틀린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토마스 쿤이 주장했던, 다시 말하면 뉴턴의 기계론도 잘못됐고, 또 뭐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거다 잘못됐다. 그리고 플랑크와 하이젠베르크의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과 양자 물리학을 결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출했던 호킹이라든지, 이런 자들의 모든 거는 다 잘못됐고, 오늘날도 역시 성서를 그런 신화론적인 관점에서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가르칠 수 있고,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러한 신학의 교육, 교회의 교육과 그 사회의 교육은, 과학에서의 교육은 괴리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성서의 3층천의 우주론적 세계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영의 세계를 또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영의 세계는 그러한 과학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지금도 사단과 천사가 싸우는 걸 보지 못하느냐? 너의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종교에서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과학은 지금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과학의 역사 역시도 순수하게 과학적 진리는 어떤 인간학적인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순수한 진리라고 논리 실증주의자들과 많은 과학을 신봉했던 많은 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토마스 쿤은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로 과학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거죠. 과학의 진리 역시도, 그러나 그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장시키는 이러한 대가들의, 뉴턴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호킹이라든지 이런 대가들의 어떤 그러한 이론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과학의 이론이 특정 집단에서 진리로 받아들여져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루고 노멀 사이언스가 되는 데는 이렇게 많은 다양한 그러한 사회학적 힘들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의 불투만은 마귀가 된 겁니다, 근본주의자들한테. 왜? 근본주의자들은 이러한 성서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21세기에도 역시 스티븐 호킹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러한 자연과학을 들이댔다가는 성서의 세계관이 붕괴돼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성서는 1.1핵도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그 성서를 쓴, 그 기록한 거죠. 물론 하느님의 영감에 의해서 그것이 쓰여졌다는 걸 인정한다 그래도 그 시대의 세계관을 의어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시대의 세계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스티븐 호킹의 세계관이 성서의 책 속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빅뱅 이론을 어떻게 해서든 창세기 1장 1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도, 그런 세계관, 오늘날 과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우주론적 세계관이, 이러한, 그 BC 6세기라든지 10세기경부터 BC 6세기까지 살았던 그 사람들의, 특정한 민족의 그 사유 속에, 그죠? 오늘날의 세계관,
과학을 갖고 그들이 산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 시대의 세계관에서 그들이 글을 쓰고 그 시대의 세계관에 맞추어서 사유를 했겠죠, 당연히. 어? 신들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 당연히. 그거는 또 없애야 될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진리 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계관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자들이 이런 세계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트만은 이 성서에 나타나는 그런 갑자기 막 천사가 나타나서 막 씨름을 한다든지, 갑자기 뭐, 바울이 뭐죠? 바울이 또 뭐, 삼층천의 세계. 내가 이저 위에,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을, 영적으로 본 것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시험이 될까봐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라든지, 그죠? 물 위를 걷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그러한 이 세계의 변칙적인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러한 자연 우주론적 현상들을 오늘날 신화를 통하여 탈신화화하지 않으면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는 그 성서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이게 일종의 불트만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불트만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를 주도했던 게 바로 과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고대 시대에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모든 이러한 과학, 학문 분야의 세분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우주론도 철학자들이 다뤘습니다. 물리학도 철학자들이 다뤘어,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피지스는 엄청 위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뉴턴이 그 모든 것의 종지부를 찍기 전까지는 패러다임 시프트는커녕 그것에 근거하여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나누고, 그죠? 고대와 중세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과학관에 매여서 거기에서 안정성을 추구했느냐 말이야. 그리고 뉴턴이 나타나서 하늘과 땅의 이 경계선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아니라 우주를 이야기하고, 그죠? 그 하늘과 땅을 결합한 전체의 우주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세계를 우주론적 세계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경계를 없애버리고, 운동과 법칙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물리학이 나와서 기계론으로 이 세계가 변화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고대의 세계관에 묶여 있던 자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느냐 말이야. 그죠? 이 충격이 더 셌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신의 세계, 신화의 세계, 그리고 삼층천의 세계를 인정했던 그러한 자들이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뭔 신을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네가 영의 세계를 아느냐 이러면서 또 지는 걸음 얼만큼 알아 이러면서 과학자들의 이런 주장들을 다 거부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많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러한 혁명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혁명적으로 변화를 갖고 옴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이 또한 정상과학이 되어서 특정한 기간 동안 그것이 유효해지다가 또 새로운 현상의 발견을 통하여 과학적 관찰을 통하여 이러한 패러다임이 또다시 다른 패러다임에 의하여 변종적인 것이 나타나서
기존의 패러다임이 그 모든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게 될 때, 이때에는 위기가 찾아와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을, 출현에 의하여 자기의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발전이라기보다는 이 과학은 바로 과학 역시도 인간의 역사와 같이 혁명적 역사였다. 그리고 그 과정은 따라서 이런 변화를 유추해 볼때 자연과학의 역사 역시도 해석학적 역사였고 특정 현상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과학자들은 이 세계의 우주적 법칙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해석했다라는 이야기야. 그 점에서 토마스 쿤의 이러한 사유는 그죠? 그 이후에 많은 자연과학에 대한 어떤 절대적 신뢰를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연과학 역시도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것에 근거해서만 자기의 진리 담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죠?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그러한 사회의 힘이 함께 포함되어서 특정한 진리가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변화에 의해서 열려져 있다라는 것. 그죠?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꼭 이성에 의해서, 합리성에 의해서 규정되고,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과학의 발전을 이끌어냈다. 이런 것은 순진한 담론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토마스 콘은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1962년에 나오면서 그 이후에, 많은, 과학의 역사는, 특히 하이데거 가다머 라인의 해석학과 결합되어서 아주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고 간학문적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서포트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이 혁명적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고 자연과학의 역사와 그죠? 그 과학사 역시도 그죠? 이런 식으로 변화된다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과학이냐 아니냐는 합리적 이성이 결정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물론 특정한 어떤 이론이 진리로 확증되어서 증명된 것도 있지만은 그것에 의해서만 그 시대의 주요한 패러다임이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 그죠? 그게 중요하겠죠. 거기에는 다양한 과학자 집단들의 어떤 이익과, 그죠? 습관과 관습과 그 다음에 지식의 어떤 그러한 인식의 모양과 그런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서 가치 체계를 형성했던 것이 바로 과학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아, 재밌죠. 이러한 해석학적 담론, 패러다임 시프트 역시 오늘날 인문과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자연과학 과 인문과학의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토마스 쿤의 강좌를 예도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예도는 아마 내일부터 가다머와 하브마스 논쟁에 대한 강좌를 몇편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